체리툰.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규리 언니 친구가 SNS 스타가 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 친구 중엔 하영이 언니가 있는데요. 규리 언니랑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가 서로 다른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런데 야, 돼지지 나간다. 땅 올리는 줄. 야, 누구 보고 돼지래. 야, 돼지 알았다. 언니는 어릴 때부터 통통해서 자주 놀림을 당했죠. 그때 하영아, 괜찮아? 야, 현진아.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이거 먹을래? 힘들어하던 하영 언니에게도 봄이 찾아왔대요. 예슬아, 이거 비밀인데 나 옆반 현진이가 좋아. 오, 진짜? 현진이 성격 좋지. 너랑 잘 어울리겠다. 언니는 자기 친구한테만 비밀로 얘기했죠. 그리고 얼마 뒤 어? 친구가 그 오빠랑 사귀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현진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뭐 어쩌라고? 나도 걔 좋아했단 말이야. 뭐? 현진이도 뚱뚱하고 못생긴 너보단 나랑 사귀고 싶을걸? 하영 언니는 그날 엄청 상처받았고. 여보세요? 규리야, 있지. 뭐? 야, 그걸 보고만 있었어? 당장 나와. 폭발한 규리 언니는 하영 언니를 데리고 방학 동안 단식원에 갔죠. 그리고 현진아,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글쎄, 너랑 데이트? 응? 헉! 다이어트에 성공한 하영 언니는 완전 얼짱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확 바뀌자 언니는 금방 인기가 많아졌대요. 하영아, 너 진짜 못 알아보겠다. 이리 와봐, 우리 같이 사진 찍자. 그럴까? 게다가 살이 빠지면서 예뻐진 모습으로 SNS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못생긴 게 귀엽다. 어? 야, 김현진! 이하영, 저게 뭔데 현진이까지? 하영 언니가 잘나가자 분노한 친구는 하영아, 이거 봤어? 어? 뭔데? 어! 언니의 옛날 사진을 SNS에 몽땅 뿌려버렸대요. 하영 언니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엄청나게 걱정했죠. 어떡해. 그런데 어? 오히려 언니의 사진이 다이어트 성공 후기로 더 대박이 난 거예요. 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받았고 이후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친구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남친과도 헤어졌대요. 하영 언니는 더 유명해져서 틱톡 채널도 만들고 광고 제의도 받는 SNS 인플루엔서가 됐답니다. 캬! 사이다 10캔 마셨네요. 저런 친구랑은 손절해야 된다니까요. SNS의 보정효과만 믿고 까불다 큰코 다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반에는 벨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아침에 우산 안 가지고 나왔더니 비 다 맞았어. 헐, 어떡해. 내꺼 체육복 빌려줄게. 감기 걸리겠다. 진짜? 벨이 예쁘고 착해서 다들 벨이를 좋아했죠. 근데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꼭 반대인 애도 있는 거예요. 베리야, 어? 넌 톡톡하면 완전 스타 될 것 같아. 에이, 아니야. 주인은 평소에 톡톡을 자주 하는 애였는데 베리야, 나랑 같이 톡톡 해보지 않을래? 어? 갑자기? 난 얼굴 나오는 거 싫은데. 어, 제발. 나랑 한 번만 해주라, 응? 소원이야. 아니, 알았어. 대신 한 번만이야. 고마워. 베리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응, 시작한다. 어? 왼쪽. 왼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 왼쪽. 왼쪽. 너 진짜 몸치구나. 그러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걱정 마. 넌 귀여우니까 다들 좋아할 거야. 그렇게 베리는 주희랑 같이 톡톡 영상을 찍었고. 얘들아, 좋은 아침. 베리야, 어? 너 이거 봤어? 뭐가? 어? 주희가 자기 톡톡에 베리랑 찍은 영상을 올려놓고는 베리 얼굴에 못생긴 효과를 씌운 거예요. 이게 뭐야? 댓글도 완전 난리야. 와, 공주수 너무 예쁘다. 근데 옆에 쟨 뭐임? 목각인형임? 못생긴 게 춤도 진짜 못 추네. 너무해. 공주 진짜 웃기다. 이래놓고 자기는 얼굴 예뻐지는 보정 쓴 거야? 좋은 아침. 주희야, 어? 이거 뭐야? 아, 그거? 초상권 보호해준 건데? 뭐? 그래도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아, 뭐래. 톡톡에 얼굴 올리기 싫다고 한 건 너잖아.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었단 말이야. 당장 지워줘. 뭐? 내가 왜? 너도 같이 찍겠다고 했으면서 왜 난리야? 공주이, 너도 보정 빼고 다시 올려. 싫거든. 너 자꾸 그럼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야, 야! 이르기만 해봐. 저게 가만 안 둬.
여러분, 저 속상한 일 생겼어요. 친구가 어제 영상 같이 찍고 싶다고 해서 올렸는데 자기가 관심 못 받았다고 엄청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저더러 영상을 삭제하래요. 예요. 주인은 베리 얼굴에 또 못생긴 효과를 씌운 뒤 베리라면서 공개한 거예요. 헐, 얘 저번에 걔네 공주수 부러워서 저러네. 모두 신상 털러 갑시다. 아니 잠깐, 신상까지. 베리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상이 털렸고. 아니 이건 완전 예쁘잖아. 신상 터는 과정에서 베리가 사실 엄청 예쁜 애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공주수가 보여준 사진이랑 다르잖아요. 아니 그게 친구 못생긴 효과 씌우고 거짓말한 걸. 공주수 신상 털자. 안 돼. 사람들은 역으로 주희의 신상을 털어버렸죠. 와, 공주수 보정빨이었네. 완전 사기잖아. 뭐야, 친구가 예쁘니까 공주수가 괴롭힌 거였네. 사람들한테 비난받은 주희는 톡톡을 삭제했고 소문이 퍼져서 혼자 다니게 되었답니다. 에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새언니를 무시하는 신우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개월 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별 문제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왔어요. 오빠! 오빠가! 남편에게는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둘은 사이가 아주 좋았죠. 안녕하세요 아가씨. 언니 안녕하세요. 왔니? 오늘은 수고 많았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가 좋아하신 데서 돼지갈비 좀 해봤어요. 누가 돼지갈비 좋아한댔어요? 네? 그런 거 먹으면 살쪄요. 언니나 많이 먹어요. 얘들아 어서 어서 밥 먹어라. 아가씨의 차가운 태도는 이후에도 계속됐죠. 동생 수능 끝난 거 축하해. 이건 선물.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어차피 오빠 돈으로 샀으면서 생사정. 너 곧 졸업식이지? 새언니랑 같이 갈게. 어? 새언니는 굳이 안 와도. 새언니도 이제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지.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이고 복스럽게도 먹네. 새아가 많이 먹으렴. 네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복스럽긴. 음? 엄마 자꾸 언니한테 뭐 주지 마. 안 그래도 살쪄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야. 우리 오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언니도 관리 좀 해야지. 아니 얘가? 근데 언니 진짜 졸업식 올 거예요? 네? 네. 아 애들 보기 창피하게. 아휴 미안하다 아가. 얘가 왜 저러는지. 에 유나야. 아가씨의 날카로운 말에 전 상처를 받았죠. 응? 왜 혼자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이후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여보, 운동하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해? 아니, 이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야. 저를 걱정해주는 남편을 생각하면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졸업식 당일. 아, 오빠가 오늘 새언니 데리고 온대. 그 뚱뚱하다는? 일도 안 하는 돼지 같은 게 자꾸 친한 척하면서 나댄다니까. 아가씨. 어? 우와, 우동인가?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저예요. 아가씨 새언니. 네? 뭐야, 엄청 이쁘신데? 너네 새언니 뚱땡이라며.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 새언니는 그쪽처럼 안 생겼는데요. 아가씨가 뚱뚱한 저랑 같이 있기 창피하다고 하셔서 운동 좀 했죠. 이젠 좀 덜 창피하세요? 진짜 새언니? 언니도 참 독하다. 다이어트 했다고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전 그냥 언니 싫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잘생겼고 착한데 언니 같은 사람이 오빠한테 빌붙어 사는 거 꼴불견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너 그동안 은주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그만! 오냐오냐 했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너한테 화를 내? 내가 틀린 말 했어? 살 좀 뺐다고 사람이 바뀌어? 오빠도 엄마도 왜 무능한 새언니만 감싸고 도는 거야? 무능? 은주가 나보다 더 잘 벌어. 뭐라고? 네가 무시하는 새언니 나보다 돈 더 번다고. 사실 저는 200만 구독자에 요리 너튜브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약 3천만 원의 수입을 내고 있었죠. 신혜인은 그날 남편에게 크게 혼났고.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가씨. 그 이후 더 이상 저를 예전처럼 무시하지 않았답니다.
오늘은 머리카락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얘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락밴드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제이입니다. 인디밴드지만 열심히 해서 최근엔 팬도 늘었는데요. 올 여름엔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다 너무 좋은데? 잘하면 이번엔 진짜 뜰 것 같아. 내일 앨범 촬영이니까 오전에 미용실 다녀올게. 그래, 우리 컨셉 알지? 단발은 안 돼. 당연하지. 어서오세요. 저쪽 자리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제 너무 늦게까지 연습했어. 볕도 좋고. 아, 졸리다.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 5cm만 잘라주세요. 5cm요? 알겠습니다. 올해 신인 밴드상의 주인공은 제로슈가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고객님? 어? 네네, 감사합니다. 어라? 이게 뭐야? 손님, 왜 그러세요? 뭐예요? 왜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5cm로 잘라달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요? 5cm만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뭐? 잘못 들어도 정도가 있지. 정말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어떡하실 거예요? 오늘 촬영인데. 그런 거라면 가발이라도 쓰실래요? 네? 가발이요? 너 옷이 그게 뭐냐? 뭐가? 얘들아! 어? 오, 야 예쁘다! 잘 어울리네! 무슨 가발같이 색 잘 나왔다. 응, 고마워. 결국 저는 미용실에서 준 가발을 쓰고 촬영을 마쳤고 시간은 흘러 신곡 발표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우와, 역대급으로 많이 왔는데? 이제 곧 우리 차례야! 이 가발 떨어지진 않을까? 단단히 고정했지만 불안해. 야! 빨리 가자! 잠깐만! 결국 저는 그 상태로 무대에 올랐죠. 감사합니다. 응? 뭐야? 흔들어도 괜찮네? 그럼 조금 더 흔들어 볼까? 앗! 앗! 어? 에이? 오! 하늘에서 은총이!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잠깐 어서 잠깐. 가발이 벗겨졌지만 다행히 무사히 무대를 마쳤죠. 하지만 관객들의 반응이 걱정되긴 했어요. 야 제이야, 이거 봤어? 대박이야. 뭔데? 엥? 저희 공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밴드의 인기는 급상승했고 제 헤어스타일까지 유행하면서 이제는 메이저 밴드의 반열에 올랐답니다. 처음엔 그 미용사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하다니 진짜 걸크러시네요. 오늘은 염색하다 무시무시한 일을 겪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 아니 저건! 머리 선배다! 저희 학교에 대머리라는 잘생긴 선배님이 있었어요. 머리 선배는 자주 새로운 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는 걸로 유명했죠. 오늘은 노란색으로 염색하셨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칭찬 고마워. 하지만 너의 눈동자는 나보다 훨씬 아름다운가? 머리 선배! 저 선배님! 무슨 일이야? 저 선배님이 분홍색으로 머리 염색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 아름다운 너의 요청이니 반드시 들어줄게. 아, 저 정말이세요? 어떡해! 지금 염색할 돈이 없는데 다른 색으로 염색해달라니 어떡하지? 아, 그럼 염색 안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아이는 용기를 내서 염색해달라는 요청을 했어. 그런 용감한 한떨기 작은 꽃의 요청을 거부하다니. 난 그런 짓은 절대 못해.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그럼 염색할 돈은 어디서 구하게? 나중에 갚을게. 그 애를 위해 돈 좀 빌려줘. 싫어! 선배님 정말 저를 위해 분홍색으로 염색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난 내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니까. 정말 고마워요. 선배, 다음엔 민트색으로 염색할 수 있나요? 누구보다도 시원하고 멋있는 선배님을 보고 싶어요. 뭐 민트색? 해주실 거죠? 또 부탁할게. 난 꽃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거절을 해! 예? 자. 오늘은 바람이 정말 시원한가요? 야, 선배님 정말 아름다워요. 너만큼은 아니지. 저 선배, 저희 요청도 들어주세요. 예? 붉은 머리의 열정적인 선배가 보고 싶어요. 보라색의 섹시한 선배가 보고 싶어요. 예? 하늘색의 발랄한 선배의 모습이 보고 싶어요. 선배, 저... 이제 빌릴 돈도 없는데 요청이 끝나질 않아. 어떻게 하면 그 무지개처럼 만개한 꽃들의 바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 어? 그래! 내가 무지개가 되면 되겠네. 쟤 또 뭐라는 거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 잠시 눈 좀 붙일까? 야, 시끄러워. 또 무슨... 내가 외계인이 됐어! 최근에 염색을 자주 하셨나요? 네. 그렇군요. 많은 염색약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네요. 네? 저 치료될 수 있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수술로 금방 해결될 겁니다. 정신이 드세요? 저 어떻게 된 거죠? 수술은 성공입니다. 머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가요? 어? 의사 선생님, 머리에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요? 아, 그건 말이죠. 염색약 때문에 머리의 모공이 크게 손상이 되었어요. 환자님의 머리에서는 이젠 더 이상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대머리가 됐다 그 말입니까? 아니, 말도 안 돼! 내가 대머리라니! 그 이후로 모리 선배는 가발을 쓰고 살았다고 해요. 안 돼! 모리 선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선배 돌려야 돼! 말도 안 된다고! 오늘은 여드름을 짜다가 실명될 뻔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마 한가운데 여드름이 났잖아? 조인종이야 뭐야? 하, 일단 학교에나 가야지. 좋은 아침. 좋은 아... 남철이, 얼굴에 그거 뭐냐? 무슨 범위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여드름 위치 실화냐? 이건 또 언제 생긴 거야? 체리야, 자꾸 손으로 건드리면 안 돼. 김도현은 그렇다 쳐도 베일이 넘어져. 에이, 몰라. 다 짜버릴 테다. 여드름을 함부로 짜면 안 돼. 아! 이제 아무도 날 못 놀리겠지? 남철이, 저 독한 녀석. 그렇게 억지로 짜내면 안 되는데. 너희한테 놀림받느니 좀 아프고 마는 게 나아. 아야야야,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아프네. 너무 세게 짜냈나? 체리야, 체육 수업. 체리야, 너 얼굴이. 체육 수업 시작도 전인데 배구공에 맞은 것 같아. 베리야.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모르겠어. 얼굴이 점점 붓더니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숨도. 체리야! 야, 정신 차려! 체리야, 괜찮아? 야, 남체리. 얘들아. 선생님, 체리는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체리가 실명한 건 아니죠? 그건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실명했을지도. 네? 나 이제 어떡해?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지도 몰라. 체리 학생이 억지로 여드름을 짜는 바람에 상처에 난 염증이 얼굴 전체로 퍼진 겁니다. 붕대를 풀고 결과를 보도록 하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체리 양의 눈이 완전히 실명될 뻔했습니다. 그래도 수술이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얘들아, 내 얼굴 괜찮아? 너는 지금 그게 문제냐? 실명되는 줄 알고 엄청 걱정했어.
미안하다 남철이. 난 널 놀리기나 하고. 도연아, 미안하면 체리님 앞으로 나대지 않겠습니다요 라고 세 번 복창해봐. 웃기지 마. 내가 그딴 말을 할 것 같아? 그 이후로 한동안 학교에 소문이 돌았는데. 아, 여기 여드름 났어. 짜버려야지. 안 되시나요? 남체리처럼 응급실에 실려갈지도 몰라. 아, 큰일 날 뻔했다. 여드름 짜는 걸 말려줘서 고마워, 미나야. 우리 사이 뭘. 그래도 체리 덕에 친구들 얼굴에 흉은 안 찌겠다. 대신에 남체리 이미지에 흉이 졌지만. 왜 일단 소문이 난 거냐고! 얼굴 대신 내 이미지에 여드름이 나면 어떡해! 여러분은 여드름을 억지로 짜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제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해드릴게요. 내 배곡 같은 피부에 뾰루지가 8개나 났잖아! 요즘엔 여드름 나면 100% 흉지는데 어떡해! 저번에 별스타그램에서 여드름에 좋은 피부약을 본 것 같은데. 아! 이거다! 깨끗한 피부엔 체리알 약! 당장 주문해서 이 뾰루지들을 없애버려야겠어! 택배입니다. 체리알 약 구매 완료! 이것만 있으면. 어머 규리야, 너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완전 아기 피부잖아. 비결 좀 알려줘. 규리 씨 사랑해요. 번호 좀 주세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다음 날. 여드름이 사라졌잖아. 근데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이게 갑자기 무슨 난리야? 규리야, 너 지각이야. 아, 알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휴, 진짜 늦을 뻔했네. 어머, 규리씨, 오늘따라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정말요? 규리씨, 오늘따라 털도 많고 아주 남성적이야. 아, 그래 보이나요? 어? 규리씨, 오늘 왠지... 네... 복실복실한 게 저희 집 보리 닮았어요. 그런가요? 이게 무슨 망치냐. 집 가면 제대로 깔끔하게 밀어야겠어. 다녀왔습니다. 언니, 맛있는 거 사왔... 응? 왜 그래? 언니, 그 털은 다 뭐야? 무슨 털이 내 티 같아. 뭐라는 거야? 내 털이 뭐...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왜 털이! 언니, 털이 계속 자라고 있어! 이건 거짓말이야! 언니! 의사 선생님, 도대체 제 몸이 왜 이런 거죠?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규리 씨의 털은 바로 이 체리알약 때문입니다. 네? 이건 피부약인데요? 이건 피부약이 아니라 강력 발무제예요.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한동안은 레이저 제모를 받으시면서 털을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저는 제모 시술을 받으며 털을 점차 줄여갔답니다. 여러분도 약은 꼭 처방받고 드세요. 안 그러면 저처럼 털복숭이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은 규리 언니가 먹은 엄청난 약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아, 요즘 살쪄서 그런가 옷이 좀 끼네. 응? 야, 소리야! 너 살 엄청 빠졌다. 네가 봐도 그래?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게 다 방법이 있지.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줄까? 제발, 내가 평생 널 언니로 모실게. 그래, 우리 동생. 이 하늘 같은 언니가 도와주마. 소리 언니, 언니 짱. 내가 다니는 병원인데 여기서 주는 다이어트 약만 먹으면 3일 만에 10kg도 뺄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나도. 그렇게 규리 언니도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았어요. 언니는 매일매일 밥 먹은 후에도, 회사에서도, 자기 전에도 약을 먹었답니다. 우와, 벌써 5kg나 빠졌잖아.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으아! 언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누가 내 옷 마음대로 입으래. 그거 언니가 빌려준 옷이잖아. 뭐?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거든. 진짜야? 어제 말한 건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난다니까. 왜 네 마음대로. 히! 언니? 어디 아파? 갑자기 배가. 화장실. 언니 똥을 얼마나 싸는 거야? 설사가 안 멈춰. 아 힘들어. 그래도 이 상태라면 2kg은 더 뺄 수 있겠다. 미안해. 시시해. 요즘 누가 이런 드라마를 봐. 응? 저 사람 햄버거 먹어. 나도 먹고 싶어. 언니 저게 뭐야. 언니 요즘 이상해. 대체 왜 그래? 어?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슬퍼지고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겠어. 설마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 때문에? 언니 이제 그거 그만 먹어.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안 돼! 이게 있어야 살이 빠진단 말이야. 이리 내놔. 내가 버려버리게. 안 돼! 마지막으로 한 알만. 아니 두 알만. 이거 봐! 벌써 중독됐잖아. 제발 언니 몰려라 봐. 이게 내 모습.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언니! 언니! 조금만 더 약을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냥 다이어트 약을 먹은 것뿐인걸요. 다이어트 약이요? 아니요. 이건 중독성이 강한 불법 약물이에요. 네? 다량 복용하게 되면 감정 조절 불가, 기억력 감퇴, 탈모, 신체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이제부터라도 약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규리 언니는 다이어트 약을 완전히 끊었고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준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폐업했다고 해요. 지금 언니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의 간절함을 믿기로 약을 팔다니. 이런 병원은 전부 망해야 해요. 오늘은 제가 엄청 유명한 닥터 홍을 만났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야 이세나, 너 지금 말 다 했어? 왜? 네가 앞뒤 구분 없이 판판한 가슴인 건 팩트잖아. 너 티야? 지금은 다이어트 하느라 살이 빠져서 그런 거거든? 야, 너 점심시간에 탕수육 3판 먹었잖아. 조용히 해라. 우리 체리 어떡하니? 얼굴이 예쁘기라도 하면 몰라. 얼굴도 큰 게 몸은 비쩍 마르고 평평해서 막대 사탕 같네. 너 지금부터라도 딸기 우유 많이 마셔야겠다. 그럼 가슴이 커질지도 모르잖아. 내가 작고 싶어서 작은 줄 알아? 우씨, 아직 성장기니까 지금부터 커지면 되거든. 그치, 꽁이야. 응? 가슴이 작은 게 고민이시라고요? 그렇다면은 저 닥터 홍을 찾아오세요. 글래머러스한 체형이 되고 싶은 여성분들, 꽉 찬 근육을 뽐내고 싶은 남성분들, 수술 없이 가벼운 운동으로 원하는 몸으로 만들어드려요. 에이, 말도 안 돼. 저는 원래 AAA컵이었는데 닥터홍 덕분에 C컵이 됐어요. 저는 덕분에 몸이 좋아져서 한 달 만에 여친이 생겼어요. 땡큐 닥터홍. 닥터홍 잘 오셨어요. 제가 바로 이쪽에서 유명한 그 닥터홍이에요. 선생님, 정말 수술 없이 가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대신 제가 하는 말들을 의심 없이 전부 따라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왔다고요. 전 무조건 닥터홍만 믿을게요. 좋습니다. 수강료는 100만 원이에요. 여기요. 남채리 매점 가. 응? 뭐야? 베리야, 무슨 일 났어? 지호야, 그게... 남채리, 그게 대체 무슨 춤이냐? 채리야, 너 지금 정말 꼴사나워. 아, 이건 가슴 커지는 춤이라는 거다. 이쪽으로 유명한 닥터홍께 배운 춤이라고. 뭐? 닥터홍? 그 너튜브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사람 아니야? 그렇다니까. 내가 특별히 너희한테도 알려줄까? 며칠 후. 얘들아, 나와... 저 춤은... 야 이세나, 제발 쟤네 좀 말려봐. 진짜 징그럽다고. 지우는 춤추는 모습도 귀여워. 야 너네 지금 뭐하는 거야? 너한테는 안 가르쳐줄 거거든. 너 혹시 닥터홍 알아? 에? 닥터홍 춤인 걸 어떻게 알았어? 야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거든? 네가 바보인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바보인 줄은 몰랐다.
춤춰서 가슴 커지면 내가 예수게. 아, 박사님. 하긴 이런 춤으로 커질 리가 없지. 잠깐,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중학생 때 난 처음으로 닥터홍을 알게 됐지. 시키는 춤은 전부 다 췄지만 가슴이 커지는 일 따윈 없었다고. 야, 그건 진짜 TMI다. 네 춤추는 모습까진 상상하고 싶지 않았는데. 조용히 해. 기껏 알려줬더니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춤. 야, 남채리, 너 때문에 이상한 춤만 췄잖아. 내 이미지 다 망했어. 나도 몰랐거든. 지우야, 넌 원래 지킬 이미지가 없잖아. 야, 남채리. 아, 미안, 화나니까. 내가 말하고 있잖아. 채린이 여러분도 인터넷에 나오는 말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나저나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걸까요?